선사 모시겠습니다. 예, 몰자 태극기, 같이 들자 성조기. 예, 아주대 투르스포럼 대표 서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네, 서채원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어르신들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이 하루에 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그를 꼭두각시로 드는 그들의 왜곡행위와 파괴행위를 접하면서 매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선 문정부를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 적국의 가치와 이득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 이념을 악용해 박원순은 강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 하고 있고 송영길은 20만 명을 가두는 수용소를 운영하고 목사님들이 순교하는 북한을 보고 가족주의적 나라라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발언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독재와 적폐의 상징 김일성을 위해 만세를 외치면 우리의 자유가 신장되고 우리들이 학살과 강간에 김정은을 호의적으로 느끼면 동포 인권에 도움이 됩니까? 김씨 왕조를 칭찬하는 그들 말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TV에서 접하고 문정부와 같이 일하는 북한은 김씨 왕조 북한이며 이들은 우리 동포를 지금까지 최소 600만 명 이상 죽인 악의 세력입니다. 70년 범죄가 평화통일이란 말로 가려지는 것도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성이 상실되었으며 정신이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에 이르는 결론이 비참함이 분명함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국가 권력이 아닌 진정한 소수 권력을 위해 큰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세력들이 해왔던 일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점진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왔고 특히 기독교의 근간을 둔 가족제도, 도덕, 애국심, 자본주의를 정신적, 제도적으로 탈피하는 것만이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인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탈피시키기 위해 진실과 본질은 사회적 부산물일 뿐 기존의 진실에 반기를 들게끔 합니다. 이 과정은 비도덕화, 동요, 위기, 정상화란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짓을 진실 껴넣어서 미디어로 알리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가치에 혼선을 일으키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세뇌를 시킵니다. 바로 현재 2030-40입니다. 두 번째, 외교, 경제, 국방을 장악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조성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네 번째, 이 위기를 재료로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통제를 원하게 되고 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많은 수의 개인이 깨달아도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정부에 필요 충분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소련과 같이 위태로운 공산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KGB 요원이 설명한 것이며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적 올바름이란 철학, 예술, 윤리, 듣기 좋은 사상으로 위장하여 전 세계에 침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 국가 존립이 걸린 일이라 언급하신 겁니다. 세계가 자유와 국가 존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깊게 물들지 않는 우리 또한 적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직 각성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두렵습니다. 아직 종교를 가지지 않은 저조차도 휴전선 위 찬바닥에서 끔찍한 고문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한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시했던 대한민국이 제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건 불교건 무교건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악의 추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추로 딸려가며 죗값을 치르기 전에 우리 모두 손잡고 회개를 통해 각성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누가 죽든 말든 문재인이 싫어도 국민연금만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우리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3040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경제활동과 안전망을 누리면서도 최소 비용만을 내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이 가장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중국을, 베트남을, 필리핀을. 그들은 세금도 내고 노동도 하지만 끼니 해결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큰 정부의 국민을 보십시오. 당신이 불평하는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타계하신 분들의 온갖 고통과 슬픔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국가 존립의 위협을 처음 느끼신 것도 국가를 되찾으시겠다고, 대통령을 구하시겠다고 가게 문 내리고 태극기 들고 맨 먼저 나오셨던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사기 파면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극기를 둘러싼 경찰자가 서울에서 보이는 전라도 번호판 경찰차 의도된 탄핵과 선동 가운데 다섯 분의 태극기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애 위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위험과 불의로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까 그 두려움에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희생을 잊어서도 헛되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6월 6일과 8.15 때 분열된 태극기를 보면서 바로 어제까지 원망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만 이제는 본질을 잊은 자들이 누군지 알았으며 예의주시하고 주변에 적극 알릴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8번의 태극기 집회만이 남았습니다. 적들도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항상 3.1절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망가진 대한민국 회복에 책임을 함께 질 것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혈맹국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왕복비와 식사비가 만만치 않아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통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3.1절과 같이 서울 중심을 가득 채워 모두가 함께하는 남은 2018년을 함께하는 태극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태극기에 우리도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마지막 전투를 우리 힘으로 해내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게들은 태극기를 붙이시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합시다. 직장인들은 태극기에 나오십시오. 회사에서 해고될까 두렵습니까?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거나 산업은판 줄서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용기와 희생이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한 걸음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적화되게 두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국경은 이미 무너졌고 그 마지막을 직접 보시고 빈털터리의 대한민국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자유진영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민 3.5%의 비폭력 시위가 꾸준히 일어나면 정권 퇴진이 가능하다는 그 법칙을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에 악용되었고 그로 인해 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3.5%는 약 180만 명으로 우리 태극기는 이미 그 수를 달성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께서는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 국민들과 중국 내 공산당을 구분하였고 자유 증진에 노력하지 않은 중국 정부의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모아 한미의 동맹에서 축출된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소망을 보여줄 시간이 적지만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